안녕하세요. 대들림 입시계 제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공 변경에 대한 이야기와 대학별 전공 변경 규칙을 몇몇 대학 사례를 들여서 알아봤는데요. 비록 전공 변경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 대학들이긴 하지만 특정 전공이나 단과대학 간의 전공 변경은 아주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문계로의 또는 인문계 간의 전공의 변경은 아주 상당히 쉬운 반면에 타 단과대학에서의 공대로의 변경은 대부분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부 대학들은 신입 때그 직접 지원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편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공대는 인문계와 얼마나 다르게 유별난 건가 하고 생각하시는 학생들과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공대와 인문계 두 그룹 간의 입학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그 입학 지원 원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있어서 그 공대와 인문계의 공통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뭐 공대나 인문계나 관계없이 대학들은 모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최든지 있는 과목을 많이 수강을 하고 높은 GPA를 유지하며 과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과 관심 분야를 피력하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죠. 학생들이 이러한 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시 사정관들은 성적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여러 활동들과 추천서 그리고 에세이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합니다. 공대나 인문계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만 좀더 세밀히 살펴보면 이두 그룹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대입에 있어서 공대와 인문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 경쟁률일 것입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 전공은 해당 단과대학 교수들의 숫자와 학년별 클래스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최대 수용 가능 학생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선호도는 매년 바뀌어서요. 일부 전공은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들이 신청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정원은 적정 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만 참여를 해서 심지어는 교수 자리가 남는 경우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대학들도 매년 수요를 예측하고 인기 전공의 교수들을 더 채용하는 등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이와 더불어 분야별 밸런스 또한 맞추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인기 전공과 시대적인 수요가 존재한다고 해도요, 소위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곳들은 전반적인 인격과 사고 능력을 발전시켜서 다재다능하고 유연한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문학 교육을 반드시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많은 수의 애들은요, 눈에 보이는 졸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전공들을 선택하려고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공대 전공의 경우에 정원 숫자가 뭐 역사 과목 같은 전공을 하는 그런 학생들 숫자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요. 그럼에도 공대 전공의 경쟁률이 훨씬 높은 이유는 그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학업 준비에도 있습니다. 입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공이든 간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원하겠지만요. 전공별로 세분화해서 나누게 되면 이러한 학업 준비의 디테일한 차이는 입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원서를 그 학교 전체의 입시 사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대학과 달리 뭐 UPenn이나 코넬처럼 해당 단과대학의 입시위원회로 직접 가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입시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엔지니어링 스쿨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피직스와 칼큘러스 과목에 있어서는 가능한 최고로 어드밴스한 수준의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뭐 컴퓨터 사이언스 과정도 도움이 되겠죠. 경영학의 경우에도 칼큘러스 과목의 중요성은 여전할 것입니다. 반면에
뭐 아트 앤 사이언스 같은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하게 하는 게뭐 나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 전공자의 경우에 뭐 수학을 포기하거나 일부러 회피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굳이 어려워하면서 칼큘러스 BC까지 하기보다는 뭐 AB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신 다른 역사나 영어 과목에서 전문 선택 과목을 수강을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를 준비하는 데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과외 활동은 공대냐 인문계냐에 관계없이 어느 분야든 중요합니다만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인문계에 비해서 뭐 각종 과학 경시대회라든가 리서치 페이퍼나 과학 저널 등 공학 계열 학생들이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이 월등히 많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존 학생들로부터 얻은 경험에 따른 대학의 그 기대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계통 지원자들은 기존에 제공되는 옵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학의 기대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분야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요. 뭐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클럽 활동을 하는 등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노력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 전략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공을 정해서 대학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항상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그 핏하는 가장 잘 어울리는 즉 고등학교 때 주로 수강하고 가장 높은 과정의 수업을 들은 분야 그리고 관련 분야 활동을 가장 많이 한 그런 분야의 전공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인문계의 경우야 그다지 큰 고민은 안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공대 지망의 경우에는 상당한 고민과 눈치를 보게 되죠. 입시 사정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학생들의 성적표와 원서에서 컨텍스트를 보려 한다. 주로 보고 있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대학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이죠. 그 컨텍스트를 본다라는 의미는요. 지원자의 성과와 경험을 그들의 개인적, 교육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서 평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학이 지원자의 성적이나 시험 점수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 이상의 그 성과가 이루어진 환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같은 점수라도 뭐 고등학교 상황이 열악해요. 그래서 뭐 AP나 IB 제공이 잘안 되는 학교라든가 또는 어려운 가정 배경이 있는 경우에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전공 지원에 있어서도 진정한 그 학생의 관심 분야인서인지 아니면 합격을 위한 꼼수로서의 지원인지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공 변경이 쉬운 대학들의 경우 컴퓨터나 로보틱스 활동이 왕성한 지원자가 인문학 전공을 지원하는 것은 시스템을 속이려 한다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학계열 지원자의 경우에 실제 전공 원하는 실제 희망 전공은 아니지만 뭐 관련 배경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는 뭐 어플라이드 매스라든가 뭐 통계학, 스태티스틱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될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 역시도 공대로 직접 입학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전공 변경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관련 정책을 알아보고 지원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국 대학들의 지원서에는 분명 공통점이 있고요. 여기저기서 해주는 대부분의 조언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특정 사항에 포커스를 두시면 미묘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대학 지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조언을 모든 대학에서 통하는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신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나 또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미국 대학 지원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으셨다면요. 세부적인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대학의 입시 요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무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